사장님, 찢으려고 해도 찢기지가 않는다. 아니, 왜냐하면요, 이 안씨 선생님이 의외로 머리 써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흔히 말해 뭔가를 개발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일에 있어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분의 사주라 그러시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저 아웃소싱 인력 관리하는 회사에서 업무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잘 맞았네. 말한 게. 근데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속에 있는 말을 겉으로 내뱉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 혼자 쌓아두고 그러다 보니 그게 짐이 되고 또 그 짐이 내 어깨에 올라가다 보니 선생님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냥 내가 먹을 걸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외적으로 풀었다면 이번에 좀 제가 의지가 좀 됐는지 얘기를 좀 털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손실을 만났어. 근데 선생님한테 되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많이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남한테 그렇게 터는 게 원래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어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그러한 사람이 마음을 연 사람이야. 왜냐? 우리 안씨 선생님도 미안해요. 선생님 잠깐만 귀 좀 막아봐봐. 과거가 없을 수는 없어. 과거가 없다면 그게 더 병신인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여지껏 내가 과거가 있었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마음 연 사람은 없었거든. 두 분이 의외로 바뀌었어. 여기가 남자 같고 여기가 여자 같아.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그만큼 마음을 연 사람도 없었고 또한 그만큼 내가 믿었던 사람도 희비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손씨 이분을 만나서 선생님이 마음의 벽도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 내가 의지 아닌 의지를 굉장히 한다 그래. 그러다 보니 만약에 진짜 선생님이 이 앞에서 똥을 싸도 그걸 받아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헤어짐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안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들어가면서 자리에 대한 변동수, 이직수가 있어요. 이직할 마음이 있어요? 예. 잘하세요. 지금 자리보단 낫겠다 그래. 왜냐, 지금 자리는 착즙 회사예요. 자꾸만 선생님을 짜내려고만 한다 그래. 아, 네. 맞아요. 합당한 대우도 안 해주면서. 네. 나쁜 새끼들. 네. 좀 그렇다 보니 올해 내가 이동의 바람이 따르는데 그 이동의 바람을 잘 따르고 나면은 그게 승진 아닌 승진꼴로 다가올 거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옮기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 손씨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근데 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선생님 어머니 살아 계세요? 예. 같이 살아요? 네. 근데 엄마 몸이 아픈데? 맞아요. 암에 걸리셨던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많이 안 좋아요? 호전이 됐다고는 치지만 다시 재발의 위험이 있어요. 재발을 됐었어요. 근데 그게 꾸준히 가요. 그래요? 왜냐, 나중에 엄마 부려먹어야 되는데. 손주새끼 나면 엄마한테 보라 그래야 되는데. 엄마 건강관리 신경 좀 쓰라 그러세요. 선생님이 조금 살찌살찌 챙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손씨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은근히 여우 같은 면이 있지만 또 대놓고 여우짓은 못해. 흔히 말해 어설프게 못된 사람이야. 이해돼요?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거야. 어설프게 못된 사람이야.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도 내가 사람 간의 상대를 하거나 사람 간의 뭔가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이상하게도 손씨 선생님은 혼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흔히 말해 뱉기는 뱉어야 돼. 승질이 있어서 야! 하긴 해야 돼. 근데 해놓고 나서 뒤에서 저 사람이 내가 야하는 거 소리가 컸나? 내가 야 한 번 했다고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 입진 않나? 이러면서 뒤돌아서 후회하는 사람이라 그래. 근데 손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매력적인 요소가 뭐냐면 경청을 할 줄 알아요. 솔직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원래는 건설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지금 주식하고 있어요.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온 것도 궁합인데 저는 이제 향후에 제가 지금 이 업계로 들어섰으니까 이게 저는 잘 돼서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장타로 가면 안 돼요. 선생님은 단타 성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시장의 흐름을 조금 볼 줄 알아요. 근데 웃긴다. 남 따라가도 잘 돼요. 너무 감사해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리 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남 따라가면 죽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은 남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판단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다만 이 주식이라는 것도 그게 있더라고요.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 유행도 좀 따라가요. 그게 남 말 듣는 거거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낫겠다 그래요. 잘 될지. 잘 돼요. 근데 36, 36에 한번 고비는 와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제일 마음 졸이고 있는 게 어쨌든 퇴사까지 하고 지금 전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시간에 여기로 왔어? 네, 왔어요. 돈을 포기하고? 진짜로. 근데 제 손님 중 한 분도 이제 여성분이신데 주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진짜 지금 잘 되고 있어. 지금 다 하락장이라 그러잖아. 맞아요. 근데도 그분은 돈 벌고 있어. 지금 저는 이제 수익이 좀 잘 나왔다가 지 전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회복하고 있는 시간인데 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올라오지 못해. 근데 그거 한 달 안에 회복돼요. 한 달 안에 회복되니까 걱정하진 않아도 돼. 근데 나는 두 분이 내년 결혼하셨으면 좋겠어. 내년에요? 네. 내년에 결혼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요. 내년 언제쯤이요? 날은 돈 주고 잡아야죠. 날 잡는 것도 힘들어. 양가 부모님의 결혼날을 빼야 되지. 또 두 분의 사주공감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난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잉태수가 들어요. 애기요? 네. 잉태수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년에 차라리 혼수까지 해서 미리 갔으면 좋겠어. 그게 더 맞겠다 그래요. 왜냐? 두 분 다 웃긴다. 원래 보통 연애 초창기 때는 불붙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두 분 다 불이 없었어. 몽곤이 정이 들었어요. 아니야? 제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나 지금 선생님 꼴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크게 불이 안 붙었었어. 맞아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몽곤이 정이 들었어. 맞아요. 그렇다 보니 근데 또 웃겨. 손씨 선생님도 원래 웬만해서 사람 잘 안 믿거든. 이상하게 믿음이 가. 원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결혼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 분의 그 믿음이 끝까지 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손수도 둘이나 집혀요. 그래요? 이 집이 C가 이렇게 귀한 집이 아니야. 맞아요. 네. 안 C가 C가 귀한 집이 아니야. 네. 줄줄이 나와. 조절 안 하면 줄줄이 나올 집이야.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왜 보통 궁합은 그것도 봐요. 겉궁합도 겉궁합이지만 속궁합을 놓고 봐야 돼. 근데 이거는 내가 안씨 선생님 한 번만 조금 좀 깔게요.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우리 다 큰 성인이니까. 흔히 말해 그런 몸종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 손씨 선생님은 뭐 나중에 두 분이서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조금 더뎌요. 더디다는 게 어떤? 하늘나라로 가는 게 조금 더뎌. 일반 여성들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 과정을 조금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속궁합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속궁합도 충분히 잘 맞을 수 있고 맞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고 결혼하셔도 괜찮겠다 그래요. 궁금하셨던 거. 결혼하면 네. 혹시 집을 어느 쪽으로 구하는 게 터도 중요하다고. 그죠. 근데 요즘은 터도 중요한데 사람 눈도 중요해요. 옛날처럼 초가집인데 터 좋다고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거든. 맞아. 사람 눈에도 차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 무당이 믿음이 가시면 선생님이 보시고 나서 그 리스트를 주세요. 동호수까지 해서. 일산 쪽이랑요. 강동구랑요. 그리고 용인 쪽 강동구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면 만약에 서울 아니면 강동구랑 저기 동서남북 성수? 신당 성수 뭐 용산 요런 성수 강동 성수 이런 쪽이 나아요. 왜냐 선생님들 의외로 물을 끼고 있어야 돼요. 왜냐 지금 어쨌든 이분은 직장인이지만 선생님은 사업 아닌 사업이잖아. 돈을 굴려야 되잖아. 선생님은 사주상 물이랑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끼고 있는 곳. 강동 성수. 소름 돋는다. 막 지겨워. 볼 때마다 다들 소름 돋는다 그래. 진짜 안 들어가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좀 강을 끼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혹시 제가 지금 제 계획이 저는 주식으로 조금 종잣돈을 좀 마련을 해서 부동산 그러니까 딱지 장사 해야 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원을 다녔어요. 부동산 쪽으로. 근데 지금 아직 시드가 그렇게 차있지가 않으니까 좀 시드를 채우려고 이제 주식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뭐 부탁 아닌 부탁이기도 한데 저 꼭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이며 뭐며 저 뭐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 보통 남자 쪽에서 뭐 이것저것 큰 거를 해오는데 전 제가 하고 싶거든요. 놓치지 마. 인테리어 해달래요? 놓치지 마. 네. 그래도 인테리어가 싸. 네. 억대가 천대가 다르잖아요. 네. 아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갔으면 좋겠다 진짜. 그 왜 뭐죠? GD 쇼파? 또 그런 거는 좋아하네. 살림 같은 거. 네 맞아요.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 그죠. 엄청 좋아. 그 GD 쇼파가 그 이나용 쇼파랑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쇼파 두 개 한 5천 하잖아요. 뭐 나중에 그런 거면 좀 준비해요. 그런데 그래서 집값보다는 싸. 맞아. 뱅앤롭스 스피커 있고 그래. 5천만 원짜리. 그래 그래봤자 뭐 1억인데 뭐 집보다 싸지 뭐. 근데.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걸로 막 잔소리하면 되잖아요. 가중 닦아라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 괜찮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운대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기도 따라드는 거거든요. 운대가 없으면 홍기도 안 따라들어요. 만약에 혹시나 내년에 결혼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후에도 괜찮을까요? 같이라도 살아요. 그럼. 동거라도 해요. 내년부터요? 네. 나쁘지 않아.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대로 집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그죠. 그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직장 다니시니까 전세대출이라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왜? 그게 있어요. 선생님 처음부터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서로가 같이 채워가는 맛도 있어요. 그게 더 정이 드는 거거든. 제가 내년 안에 혹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 그 운은 없어요. 안 돼. 저 오늘 온 게 진짜로 그 주식해서 내년 안에 저희 집도 지금 좀 정리하고 그리고 같이 살 집도 또 구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목돈 마련하는 건 한 2년은 있어야 돼. 아까 그랬잖아. 35, 6 들어가야 훨씬 더 빚을 바란다고 선생님이. 계속 근데? 이 길로 가도 되죠. 괜찮아요. 그리고 그랬잖아. 아까 딱지 장사로 가라고. 딱지장사가 부동산 그런 거를 하는 은어거든요. 네. 딱지장사까지도 돼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재물운이나 그런... 선생님은 직장인사주. 아, 직장인사주예요? 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그건 아직은 없어요. 아. 마음 넘어가야 돼요. 아. 근데 선생님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여려. 정확해요. 진짜 정확해. 너무 마음이 여려. 그래서 안 돼. 내칠 땐 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 분이 괜찮은 합이고 나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 서로한테 운대의 상승의 기운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지금 즐기면서 그냥 그대로 왜 그렇잖아 선생님은 처음에 불타올랐지만 지금도 그 마음 꾸준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조금 천천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정이 들 만큼 들었잖아. 어떻게 보면 서로가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너무 한순간에 확 불타면 꺼지기도 쉬워. 근데 한쪽은 불탔지만 한쪽이 그래도 그걸 같이 이해를 하면서 끌고 간 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몽곤이 지내시면서 진행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요. 서두르지 마, 선생님. 네.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이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직 계획도 있냐고 물어보셨고 이직 계획은 있어가지고 제 위에 상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9월 말일까지만 업무하고 이제는 퇴사하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웃소싱 계열이 이게 거기 다 아는 지인들이라 그러니까 연락만 하면 다 알 정도라서 이 사람 어때라고 하면은 뭐 괜찮다 뭐 나쁘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나쁘게 되면은 거기서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여기서 좀 더 터놓고 나서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나중에 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좀 연봉도 올려준다고 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도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다니는 게 맞을지 물론 제 판단이 가장 뭐 정확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여기 왔으니까 혹시나 이직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 언제쯤 하는 게 올해 연말 연말이요? 네.
그러면은 이 동일한 계열로 가는 네. 게 맞을까요? 아. 다른 걸 하려고 해도 선생님이 할 게 없어. 어 맞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 맞아요. 콜센터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에 콜센터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학을 띄워서 다른 데로 했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만약에 이직을 했을 때 뭐 직장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그 위치는 어느 지역 쪽으로 해서 다니는 게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이직을 하실 때 네. 회사 이름을 저한테 주세요. 아, 제가 예. 믿음이 가시면 아. 그럼 여기 회사가 나아요 저기 회사가 나아요 말씀드려요. 아 너무 광범위해 그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가족들은 어때요? 그건 나중에 개인으로 보셔야 돼. 아 그래요? 질문 많이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 그거는 안 되지. 아, 네. 두 분이 같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두 분에 관해서는 되지만 나중에 이제 개인적인 거나 뭐 가족적인 거 이런 건 나중에 예약하고 오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할 거야. 몸은 괜찮을까요? 어 건강은 괜찮아요 두 분 다. 네. 근데 선생님이 좀 아기집이 약해. 그거는 뭐 흔히 말해 내가 약으로 보완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의외로 배가 차요. 맞아요. 선생님 막 설사 같은 거 자주 하지 않아? 맞아요. 그죠? 배가 차서 그래. 네. 그거는 약방 다니시면서 좀 보완을 하세요. 선생님은 건강해요. 저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요. 근데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신장이 좀 안 좋을까 봐. 왜냐면 지금 소변에도 거품이 좀 나고 잘 붓고 그건 당뇨인데? 피곤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건 당이야. 단백뇨처럼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검사를 받으러 가볼까 그러고 있거든요. 어, 그냥 여기 병원 가서 손가락 한번 따요. 그럼 돼. 갈증 많이 나요? 아니요. 갈증 그렇게 크죠. 소변은 자주 봐요? 네. 소변은 자주 봐요. 어, 약간 당뇨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그거. 근데 그거야. 요즘은 하도 뭐 약이 잘 나오니까 초반에 잡으면 되죠.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제가 이루고 80%는 이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어쨌든 상승의 곡선이니까 계속 쭉 가도 된다고 하신 네. 나이 들어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나중에 딱지 장사 해야죠. 저는 직장 다니면서 뭐 부업으로 골프나 쳐요. 골프요? 네. 집에서 버티나 해. 골프나 쳐요. 선생님 뭐 뭘 하지 마.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엄마도 이렇게 얘기해서 하면 안 돼. 그래, 아 그래요? 딱 맞아, 딱 맞아. 그렇다고 여기 뭐 부인 될 사람이 뭐 나중에 솔직히 직장인 월급이랑 그랑 다르잖아요 벌이가. 그렇다고 막 가오돌 사람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아, 누구지? 그 한 분은 작가고 한 분은 영화 감독. 장한성? 어. 장한준. 어. 약간 그 사주예요 선생님. 아 그래요? 거기도 부인이 그렇다고 해서 남편 기죽이지 않잖아. 떠받들어주잖아. 그거 합이 잘 맞는다니까. 맞아. 기죽이진 않아요. 고집이 세서 그렇지. 기죽이진 않아요. 차라리 조져도 둘이 있을 때 조지지. 사람들 앞에서 안 조지잖아. 그것만 해도 어딘데.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못 배운 사람들이야. 어?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 기죽이지. 근데 그게 맞아. 집안은 뭐든지 그래도 가장이, 대주가. 기가 살아야 그 집도 살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건희 씨랑 홍라희 씨도 봐. 그렇게 뒤에서 해도 내 남편 기 살리잖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머님은 안 좋으신데 그 가족분들은 괜찮으실까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크게 나쁠 건 없어요. 아 나쁠 건 없어요. 네. 근데 엄마가 건강 관리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거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두 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뭐하고 뭐하고 할 때 엄마가 필요하니까. 어.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이면 다 예약을 했는데 어머님이 좀 성격이 뭐라 그러지? 고지식하시네. 좀 그러셔서 저한테 상처 준 것도 되게 많고 만나기, 그러니까 저를 인사하기 전부터 저에 대해서 뭐 아예 모를 때부터 그냥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에 좀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 어쨌든 취소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오빠는 너무 좋은데 부모님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질까 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 엄마도 그러니까 아까도 봐. 보통 내 오지답에 선생님한테도 엄마 좀 챙겨 이 말 할 텐데 그 말이 안 나오잖아. 아들한테만 엄마 챙기라 그러지. 선생님 이쁨 받으려면 엄마한테 좀 챙겨요 이 말을 내가 해야지 맞는 거잖아. 네. 그 말이 안 나오잖아. 어 맞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사이가 좋게 잘 만날 수 있어. 근데 또 그게 달라요. 내 식구가 됐을 때 또 엄마의 제스처가 달라. 아버님 어머님이 비슷하세요. 왜냐면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아버님이 어머님 위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지금도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쨌든 오빠가 너무 좋고 잘 만나고 근데 또 그 당시에는 엄마가 진짜 그냥 사람의 연을 뭐든지 다 끊으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또 지금은 다르실 수도 있어. 그것보단 제 사주에 뭐 초혼이다 막 이런 게 나오나요? 혹시? 나오죠. 어떤 거 같아요? 선생님 갔다 왔으면 벌써 갔다 왔어야 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고마운데 저는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선생님 과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선생님한테 귀마가 막 이러면서 다 얘기 일부러 내가 다 감싸줬구만. 인형반이. 아니 일부러 다 들었어. 그래요? 돌려 말했구만. 내가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만난겨. 눈치 좀 바로.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제가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내 사람이 됐을 땐 또 다르시다고. 처음에 엄마도 그랬어. 처음에도 반대했어. 근데 좀 잘해주다가 또 튕겨져 나간 거 아니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됐을 땐 다르다니까. 저희 아버지도 다 퍼주시는 스타일이라 계속 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그러면 본인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제가 아니다 얘기하니까 당연히 좀 그렇죠. 화가 날 거잖아요. 부모님이라서 그러는 거냐 하면서 또 했는데 아니 이건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내 식구가 되면 달라요. 그 노인들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사람으로 어른으로서도 어른인데 어떻게 저렇게 배우지 못하신 분들처럼 행동을 하시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것도 있어요. 작년에는 진짜로 그냥 사람 정을 다 띄려고 그랬던 것도 있어. 아마 내 새끼들한테도 그랬을걸? 툴툴거리시면서.